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파리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드디어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햇빛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가보려고요. 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가려고 합니다. 여행 오신 분들이 마레집으로 많이 가시는데 별로 멀지 않은 회퓨블릭 역 근처로 가는데 거기가 또 아주 힙하답니다. 파리는 작아서 저희 집에서 어디를 가던 거의 30분이면 다갈수 있습니다. 여긴 큰 광장이 있는 곳인데 뻥 뚫려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모델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파리에서 자전거는 꼭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처음에 자전거 탔을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 오늘 갈 카페 이름은 봉주 제이콥입니다. 역에서 내리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전 플랫 화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카페 안쪽에는 여러 가지 이쁜 소품들과 잡지들도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예술의 도시답게 한쪽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저도 악보를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노션이라는 어플인데 너무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슬로 그리면 자동적으로 음표를 그려줍니다. 너무 직관적이라서 쉽고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악보 작업을 대충 마치고 합주하러 왔어요. 날씨가 좋았는데 어두워지니 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좋습니다. 아, 연습하는데 이렇게 비가 이쁘게 오면. 야, 너무 좋은데? 운치 있네.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고 하나 쓰고 들어가야겠다. 아, 너무 좋다. 또 계속 어떻게 나를 고통학습 쪽으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휘가 편곡한 찬송가입니다. 곧 연주 영상 공유해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인데 라벨 스타일로 새롭게 쓴 곡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집에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루브르 박물관 쪽에 왔어요. 온 이유가 좀 웃긴데 한인마트를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마트라서 자주 옵니다. 들어오면 그냥 한국에 있는 마트에 온 느낌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제 사랑 몽쉘과 몇 가지 음식을 사서 나왔습니다. 또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서둘러서 이동 중입니다. 집에 장본걸 놓고 악기 들고 바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 연락 오셔서 처음 만나러 가는 중인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 걸 보니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저희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런 합주실이 있었네요. 처음 와본 합주실인데 엄청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멤버들을 구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디서 말로 왜 세우 모한 방상공 네 사별롱터 J'ai vu qu'en ce moment tu partages plein de morceaux ouais, régulièrement. Ah ouais. Super. Merci. Et ça fait ouais, du coup ça fait combien de temps que tu es en France? En France depuis 7 ans et demi. Ouais, 7 ans et demi. Small talk 를 하는 와중에 같이 연주할 클라리넷 연주자도 도착했습니다. Ça va? Bonjour. Maria. Eugène. Enchanté. Ça va? Oui, et vous? 합주 끝 정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합주 끝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재즈 공연 하나 보러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오늘까지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잠시 카페를 들렸다 가려고요. 날씨 덕분인지 요즘 우울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밖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작업하고 싶을 때는 파리에서도 스벅이 최고입니다. 집중해서 악보 작업을 끝내고 밖을 보니 비가 오네요. 또 비 오는 파리 이쁘죠? 제가 있던 곳에서 재즈클럽은 멀지 않아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예전에 입시 시험 보기 전날에 저기 노트르담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빨리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도착.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모우님의 공연을 보러 왔어요. Do you know jazz? Tal 도착해서 자기 전에 앨범 하나 듣고 자려고 합니다. CD로 들을 때 가장 좋은 건 어떤 걸 들을지 고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재즈의 근본 존 콜트레인의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곧 파리에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남겨두겠습니다.